그나저나 자리를 비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최영철 선배님께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오셨는지 네. 해설하시는 거 들으셨어요? 네. 춤추시면서? 네. 어떠셨어요? 글쎄 아주 인재가 또 탄생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저는 아직 멀었고 네. 아 우리 정말 아니 그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속으로 다 세리고면서 잘 하신 거죠? 아니, 잊어버리신 거 아니죠? 초보일 때 세죠. 조금 어느 정도 지나면 세지 않죠. 그게 이제 몸에 뱉구나. 그렇죠. 발자가. 선배님 역시. 초보일 때 센답니다. 그럼 숫자는. 면지 씨는 얼마나 세요? 저는 아예 안 세죠. 아예 춤에 도전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네. 아예 안 세고 있는데 자 지난 회차에서 앞서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노래도 불러주시고 거기다가 춤에까지 도전을 하셔서 사실 너무 스케줄이 바쁘셔서 연습하실 시간이 없으셨을 텐데 그때 시연하실 때 얼마나 연습하신 거예요? 아 이제 부랴부랴 정말 제가 열심히 네. 네. 한 시간 했어요. 아, 한 시간. 네. 한 시간이요? 그리고 추시는 분들 와서 계속 한 두 시간 봤어요. 네. 그랬더니 정말 잘 이렇게 돌리고 뭐 이렇게 스텝도 틀리고 네. 여기는 정말 춤 잘 치시는 분만 오셨잖아요. 그럼요. 역시 틀려요. 네, 네. 열심히 하시면 제가 파트너 감은 무색에서 좋게 네. 멋진 춤 사이를 펼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또, 그렇군요. 네, 이쪽 분께서 네, 네. 네. 바로 저 있는데 네. 아, 그래요. 네. 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아, 네, 그럼요. 그렇게 아유. 미인이 해주신다니까 네. 내가 지금 가슴이 뛰고 있어요. 약속 지킵니다. 네. 그럼 네. 우리 김웅태 위원님은 파트너 바꾸시는 건가요? 글쎄 모르겠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정말 함께 어울려서 건강하고 건전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사교댄스 멤버스 클럽인 것 같은데